지금은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한 3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거든요. 그러는데 그때도 뭐 시동생 시누들이 막 약혼 결혼식 하는 바람에 산후조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산후풍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디스크에 신경성 위장병에 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몸무게가 막 47kg까지 빠뜨라고요. 친정에는 말씀을 하셨겠지요. 이렇게 정말 귀한 딸이 시집가서 제사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친정어머님이 친정아버님이랑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남 밀려였는데 제가 막내였고요. 그래서 맨날 시어머님이 뭐 입버릇처럼 근본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집안 보고 해야 된다고, 배움 없는 집안이라고 그런 말씀도 가슴 아픈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저 몸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결정적인 그 이혼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야 된다 그 생각했었고 또 오기도 솔직히 말해 좀 있었어요. 네. 참고 살아야지 그런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랬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혼하게 된 게 갱년기가 오면서 좀 몸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막 그런 말들이 막 옛날에 했던 말들이 그때는 막 너무너무 비수처럼 막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막 화병이 생기더라고요. 갱년기하고 겹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화가 막 오르면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열병처럼 막 나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아들이랑 딸도 친구 엄마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엄마 좀 나와서 따로 좀 살아봐라, 그래야지 할머니랑 아빠도 좀 정신 차릴 거다. 오히려 아이들이 권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모든 제사를 합쳐서 한 16번 정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어머니께서도 우리 제사를 좀 이렇게 줄여보는 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뭐 이렇게 좀 갈등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도 몸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좀 가세도 기울었었어요. 그때 시댁 집안이.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형편대로 좀 하면 안 되냐. 남편이랑 시어머님은 진짜 빚을 내서라도 조상님 대접을 잘해야지 복 받는다고 그런 말씀 맨날 하셔가지고 다른 집들도 다 그런다는데 제사도 좀 좋은 날로 받아서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정 안 되면은 저 어머니 고조부님 그렇게 두 번을 합해서 하루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단번에 안 된다고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그런 식으로 살려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 우리 집안에서는 도저히 그런 거 용납 안 되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몸도 아프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자식들 말대로 자식이 이제 당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엄마 그러다 죽게 생겼다고 그때 정말 제가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일단 사귀고 나왔어요. 그때. 아니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런 집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럼 그렇게 저걸 중시하는 종갓집 같으면은 이혼을 했을 때 그 아들은 어떻게,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다 컸어요. 황혼 이혼이라서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자식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요. 그러는데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아들이 지금 30대 후반이 됐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귀한 집 자식 데려다가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시키기 싫다고. 그리고 사귀는 아가씨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좀 반대를 하고 그래갖고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장손이라고? 네. 그리고 딸도 지금 서른이 넘고 서른 중반인데 옛날부터 하는 말이 지는 결혼 못하겠다고 엄마처럼 이렇게 고생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독신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방을 얻어줘서 아이들이 글로 나와서 이혼을 결심해서 집을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종갓집이라는 건 사실 맏며느리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혼은 안 그렇죠. 시켜줄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실 때 과정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 3년 걸렸어요. 그렇게 싸우고 그랬던 게. 그리고 집안 어른들도 감히 이혼이란 게 말이나 되냐고 발칵 뒤집혔었죠. 근데 제가 그때는 살고 싶었어요. 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는 화병이 생기고 그래서요. 네. 어머니 그럼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집안에 이렇게 많은 제사가 없었다면 어머니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안 하죠. 제사 때문에 이혼하신 거예요?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그리고 좀 시어머님이 장남만 그렇게, 장남 며느리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자식들한테도 좀 분배를 해서 음식도 좀 해오라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 살아보니까. 지금 그러면 저 전 남편은 맏며느리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재혼 안 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제사 때문에 맏며느리 잃어버리고 그 집안은 맏며느리 없이 지금 종갓집인데. 그래서 요즘은 좀 저기들이 좀 와서 도와주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는 동서들이 좀 와서 교대를 좀 도와주기는 하나 보더라고요. 진작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희와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생각나시는지 계속 한숨 쉬시고 그러니까요. 계세요. 그 어머니, 그냥 이 기회에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속에 있는 그 한숨의 끝자락까지 다 꺼내셔서 좀 마음 홀가분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니면 뭐 자녀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다 그냥 쏟아내 보세요 어머니. 나이 들어가면서 좀 위해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시어머님이랑 너무 그걸 몰라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여자들은 내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건데 그게 집안에 무슨 제사 도움이라든지 무슨 종노릇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시집 가는 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식들하고 살려고 갔는데 그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사 그냥 다시 다 모든 거 다 줄일 테니 다시 들어올 수 없겠어 하고 하면 돌아가실 마음은 있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그 살아온 것도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쪽으로 이제 얼굴도 돌리기 싫을 정도예요. 정말 힘겨운 세월을 살아오시고 또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시고 이제 어머니의 삶이 주어지고 어머니의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셨으니까요. 어머니의 멋진 인생의 이막이 열리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을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난 다시 그곳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라는 말씀 속에 굉장히 그 힘겨운 세월과 이제 마음의 굳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장진용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 제사 갈등 때문에 좀 이혼하는 경우가 꽤 있나요? 예, 제가 판례를 쭉 찾아봤더니 상당수 있더라고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례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과도한 제사 문화, 아주 엄격한 제사 문화 때문에 그걸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12번 제사, 명절 빼고 12번 제사. 매달인데요? 명절 빼고. 매달.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이제 이혼 사건까지 간 경우가 있었고요. 신앙하고 종교하고 제사하고 갈등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갈등이 돼가지고 결국 이혼 사건까지 간 그런 사건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중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종교적인 문제로 며느리가 제사를 거부를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누구한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제사를 안 모시겠다라고 하는 며느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는 며느리에게 강요한 그런 시댁 어른들이 문제인지. 특히 그 제사에 관해서 거부감이 큰 것이 기독교죠. 종교 네, 중에서 그렇죠. 불교, 천주교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로 기독교가 갈등이 많은데 법원이 보는 기준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가정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냐 여기에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적정 수준으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다니고 네. 그렇게 가정생활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신앙과 종교가 제사가 충돌하기 때문에 제사를 못 모시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네.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 네. 그거는 아내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아, 그럼 아내 쪽을 손을 들어주시죠. 그렇죠. 법원. 네. 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거부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 너무 빠져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른 가사도 잘 안 돌봐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건 받아들여줍니다. 아~ 정도의 차이가. 네. 그래서 이게 충돌이 있다고 해서 어느 뭐 딱 그 결론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하느냐, 가사생활을 돌보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죠. 아~ 저는 만약에 저렇게 종갓집이고 제사가 막 13번 몇 번씩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 상속할 때 그 좀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자기가 재산을 장남이 다 모셨다고 하더라도 네. 상속 지분에 있어서 더 우대를 해줘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장남들의 큰 불만일 수도 있어요. 아, 장진영 씨 약간 불만 있는 불만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약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이중적인 거 있는 거예요. 상속 지분은 똑같이 받고 싶은데 재산은 나는 장남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장남들은 이제 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컥해요. 둘이서 나 이렇게 울컥해요. 둘이 손을 모아. 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른들은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네.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너는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기 때문에 따로 내가 돈을 좀 줄게 하고 집에는 말하지 마라 하고 2천만 원을 따로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입이 또 그래가지고 요 얘기를 했더니 뺏겼어, 뺏겼는데 아니요, 그만큼 어른들은 뭐... 따로 돈을 이제 챙겨주시면 좋은데 법적인 건 없다. 형제들은 그게 이중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딸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그냥 돌아가신 경우에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형제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형제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뭐 그건 그거고 이거는 재산을 똑바로 법대로 나눕시다. 이렇게 해도 장남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